상이 아닌 하우스위에서 곱게 자라고 있는 민들레. 근데 이거는 와 이래 꽃이 하야 이거 참 신기하다. 하얀 민들레랑 노란 민들레를 보면은 하얀 민들레는 대부분이 토종이고 그다음에 노란 민들레는 대부분이 서양종인데 적당한 느낌의 그 꽃잎 사귀의 밀도를 갖고 있어요. 토종 하얀 민들레가 잎사귀가 하얀 민들레가 훨씬 연하고 쓴맛이 덜해요. 이런 식품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품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밥 스타의 비법 그 첫 번째, 흰꽃을 피우는 토종 민들레를 사용한다. 그 효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소염작용이 뛰어나 간기능 개선은 물론 유방암, 각종 염증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그게 좋은 거라고? 네. 여러분은 지금 인간 녹즙기를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안 쓰세요? 저도 좋은 거 안 쓰는 거. 주인분은 인간 녹즙기 등장에 개구리도 놀랐다. 재료의 비밀도 파헤쳤으니 본격적인 밥 타임. 민들레밥의 창시자이자 대모 K-밥스타 전정순 씨. 아니 민들레를 이렇게 데칩니까? 네, 민들레는요 이렇게 데치면 열이 가해지면 단맛, 쓴맛, 짠맛이 있어요. 그래 그 쓴맛을 제거해주고. K-밥스타의 비법 두 번째, 민들레는 쓴맛 제거를 위해 끓는 물에 살짝 데쳐준다. 자 이번엔 쌀 씻기. 뭐 미운 남편 생각하는지 박박 씻어주는데. 쌀에서 막 핫플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쌀은 그래야지 밥의 윤기가 흐르고 밥이 맛있습니다. 비법 세 번째, 박박 쌀 씻기. 도정 과정에서 생기는 쌀겨 분말을 확실하게 제거해 줘야 밥맛은 물론 윤기도 살아난다. 이때 갑자기 어디론가 향하는 케이밥 스타, 쌀의 의문의 하얀 알갱이를 흩뿌리시는데. 그게 뭐예요? 소금을 조금 넣으면 밥이 고실고실하면서 윤기가 흐르고 민들레 쓴맛을 없애줍니다. 네 번째 핵심 비법, 미량의 소금을 넣어 쓴맛을 제거한다. 자 여기서 밥스타가 주는 팁 하나. 쌀 외에 나물 등 기타 채소를 넣어 밥을 지을 땐 약간의 소금을 넣어주면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한댄다. 헌데 재미 들리셨는지 자꾸 어디론가 향하는 밥스타. 어디 가시는 거예요? 꼼꼼하게 비행 굳는 꿈여사. 민들레 효소 잡은 거거든요. 네, 이게 민들레 효소라고 해? 네. K-밥스타 다섯 번째 비법, 직접 담근 민들레 발효액과 역시 직접 담근 집간장을 기본으로 달짝지근한 양념장을 만들어준다. 밥스타의 민들레 발효액 보고 요리 영감 얻은 꿈여사. 오늘의 쌀 요리 레시피는 뭐? 어떻게요? 오늘 누룽지 강등 만들 겁니다. 요즘에는 가자처럼 파니까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해 먹어도 됩니다. 먼저 건조 누룽지를 기름에 튀겨주고 조린 소스에 각종 견과류와 튀긴 누룽지 투하. 향이 날아가지 않게 마지막에 민들레 발효액을 넣어주는 것이 포인트 되시겠다. 뒤적뒤적 소스가 잘 배에게 버무려주면 향긋하고 고소한 누룽지 강정 완성. 그 사이 민들레로 만든 된장찌개에 전, 겉절이에 샐러드까지 민들레 요리 한 상도 차려졌다. 식기 전에 민들레 밥 얻어주세요. 좌르르 흐르는 윤기 보니 먹지 말래도 먹어야겠다. 한 입 넣는 순간 절로 건강해지는 느낌에 젓가락과 숟가락에 못을 달았다. 제공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어디 가도 솔직히 민들레 밥은 못 봤어요. 딱 이 집에 와서 민들레 밥을 갖다가 내가 두 그릇째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내 몸이 한말로 말하면 힐링이 되는 그 기분이에요. 이경규, 김제동 없어도 맛난 요리 푸짐하니 여기가 힐링 캠프. 꿈여사의 누룽지 강정도 인기다. 발향도 살짝 감돌고 견과류가 들어가서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누룽지 고소한 맛과 민들레 향이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맛있어요. 바삭바삭하고. 사실 고향집 부뚜막 앞에 쪼그리 앉아 자식들 먹일 밥 짓고 있는 우리네 어머니들이 진정한 케이밥스타 아니겠는가. 이번 추석 맛있는 엄마 밥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라. 네, 사실 우리 주변에서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꽃이 민들레잖아요. 그리고 척박한 데서도 잘 자라는 생명력이 참 강한 꽃이기도 한데 저렇게 밥이 될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신기하네요. 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란 색깔이 서양종이고요. 그리고 하얀 민들레가 우리 토종인데요. 이 토종 민들레가 소염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위염, 장염 같은 염증성 질환에 아주 탁월하다고 하네요. 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부터가 이제 추석 연휴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야호! 예.
가족이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